자, 이 그림의 제목은 한민족의 눈이에요. 한민족은 한의 민족이죠. 마음이 되게 한이 서려 있어. 아파요. 역사적으로도 5, 60년 만에, 100년 만에 한 번씩 외세에 침입이 있었고, 그럴 때마다 많은 백성이 죽었고, 부모처럼 나라님을 따르고, 근데 그 나라님한테도 버림받은 적이 많고, 너무 아픈 한이 많은 민족이라 바탕을 이게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한으로 그렸어요. 그 다음에 한민족으로 상징하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, 태극기와 그다음에 이 황금색은 앞으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는 이 황금색을 중간에 넣어서 힘차게 그렸는데 붓질을 할때 이렇게 쭉 하고 여러 번만 문지르고 하질 않았어요.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힘있게 이게 날라가라고, 이제 비상하라고, 한민족이 슉, 이렇게. 꼬리 있는 그 새처럼 그렸죠. 눈도 역동적으로 그렸어요. 이거를 막 이렇게 하지 않죠. 두 번에, 이렇게 그려서, 단칼에 그려서 아주 아주 역동적이고, 힘을 느끼게. 그러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 강인한 붓터치, 마음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, 그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. 아, 멋있네요. 제가 그리는 게 이렇게 멋있냐.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번영하고 발전하고 세상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린 그림이에요. 한민족의 눈입니다. Thank you.